누가복음 10장 21절. 바로 그 시간에 예수께서는 영으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어린 아이 같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아기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하옵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 이런 일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거를 깨닫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그 높은 사람들,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한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가나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운 그런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임을 알게 하셨다? 네, 무조건적 사랑. 아무리 죄가 많아도, 네. 선하든 악하든, 의롭든 의롭지 않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을 내리시고, 비를 아주 차별대화하지 않고 그대로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이라는 사실을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런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고? 숨기시고. 하나님이 왜 숨겨야 돼? 이 사람들도 알게 해야지. 그렇죠. 그래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아는 것도 많다, 지혜롭다, 그렇게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깨우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라는 진리. 진리가 뭐냐 하면, 이 성경에 나타난 진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무엇이다? 생명이다. 그게 생명이다. 그게 진리예요. 이 세상은 이 진리를 몰라. 하나님은 조건적이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게 돼 있고,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는 이걸 모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그걸 모르면 진리를 모르는 것이고, 진리를 모른다는 것은 결국 거짓에 속아 있는 세상이다. 그 세상이 다 그렇다. 똑똑하다고 할수록, 박사, 뭐, 그런 사람들일수록 철저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모르고 있는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숨기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좀 웃기잖아요. 하나님 왜 숨겨요? 아무한테도 안 숨기고 다 가르쳐주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누구들에게는? 예, 순전한 아기들에게.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꼭 아무것도 뭐 아기들 같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처럼 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그런 똑똑한 사람은 되지 마라.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 아 지식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무슨 지식이 많은 거예요? 세상 지식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뉴스타트 통해서 유전자를 배워보면 유전자는 뭐라고? 유전자는 글자라 그랬잖아요. 어? 글자다. 유전자는 글자야. 그런데 그 글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만들어야만 있을 수 있는 것이 글자다. 아무도 안 만들었는데 글자라는 게 있을 수는 없다. 그러면 대부분의 이 유전자를 연구하는, 유전자를 연구한다는 사람들은 다 생물학자들이야. 그 똑똑한 그 학자들, 이 세상에서 똑똑한 학자들도 유전자가 글자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발견한 거야. 아시겠죠? 그 똑똑한 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이상구가 발견한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자, 신문 기사입니다. 2003년, 2003년 4월 15일, 미국 국립인간개놈연구소에 프란시스 콜린스 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유전자 지도가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2년 빨리 완성됐다고 말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한때 그 유전자는 하나님 신만이 읽어볼 수 있었던 무슨 책? 생명의 책. 그래서 그 책이야. 책을 이제는 우리 인간 과학자들도 어떻게 읽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건 유전자 글자요. 그러면 순진한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아, 그러면 누가 만든 거네? 그러면, 하나님 만든 거 아니야? 하나님만 읽어볼 수 있었던 글자라 그랬거든. 왜?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 글자를 이제, 인간도 어떻게, 우리 사람도 읽을 수 있는 그런 글자네? 그래서 유전자 지도가 쫙 발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읽어보니까 이 유전자는 이런 유전자고 다 읽어봤다. 그러면 온 세상이 어떻게 돼야 돼요?
글자를 만드신, 유전자 글자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해야지.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도 그거 그냥 들을 때는 이러고 듣고 나면 뭐예요? 생각 안 해. 그만큼 사람들이 누구를 찾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찾아. 모든 질병은 유전자가 변질된 그거 질병이야. 그거는 글자가 변질됐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 글자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다? 뜻을 나타내는 거야. 뜻을. 그러면 유전자는 글자니까 글자라는 것 자체가 왜 만들어져야 돼요? 뜻을 전하기 위해서,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글자라는 게 필요해. 왜 내 뜻을 전하려면 글로 써서 보내야 되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글을 문자 보내는 거. 그 다 우리가 수시로 문자 핸드폰에서 검색하고 그 문자의 내용, 그 문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뜻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 켜졌다 꺼졌다 해요, 안 해요? 그러고 있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야. 그래서 그 유전자는 글자야. 뜻을 나타내. 그러니까 유전자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니까 우리가 내 마음속에 어떤 뜻을 품느냐에 따라서, 뉴스타트는 우리가 내면의 환경이라고 그러죠. 어떤 뜻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 내면의, 우리 몸 안의 환경이 달라진다. 근데 유전자는 환경에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불러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록된, 글자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게 되고,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걸 정말 깊이, 정말 확실하게 받아들일수록 힘이 돼서 생명이니까, 힘이 돼가지고,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켜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병이 낫게 되어 있다는 거. 이게 이렇게 확실해도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아무도 반대를 안 해요. 왜 반대를 안 해요? 맞는 말이니까. 맞는 말을 어떻게 반대해요? 그래서 다 받아들여요. 제가 TV 방송에서도 이 말을 몇 번이나 했다고. 그러나 사람들 듣고서 아, 강의 좋았다. 역시 이상구 박사네. 그리고 끝. 와, 내 몸에 세상에 글자가 기록이 돼 있구나. 근데 저 글자는,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글자가 만들어져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이거 엄숙한 얘기야. 이건 온 세계가, 와, 하나님이 진짜로 있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기계로서의 인간이니까 병이 났다 하면 우리 인간 의사들은 증세만 좀 올렸다가 내렸다가 뭐 혈당이 올랐다 내렸다 혈압을 올랐는데 좀 낮춰준다.
그 증세 치료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절대로 이 기계를 어떻게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생긴 기계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길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하나님 그 유전자 글자를 만드신 분의 그 뜻,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뜻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유전자는 다 이 사랑으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뜻이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유전자는 회복되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박수거정 쳐놓고도 사람들이 강의 끝나고 관심이 없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부정적 생각, 걱정되는 거, 미운 생각, 두려운 생각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게 정말 저로서는 놀라워. 저는 이거를 다 깨닫고 와, 글자네, 글자. 이게 글자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분명한 사실이야. 그러면 이제 그 순간부터 내가 사는 방법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내가 배워가면서 와, 그래서 배우면서, 이야, 이거 정말 놀라운, 말씀이다. 이렇게 좀, 뭐가 있어야 돼? 이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나 놀라워요. 그래서, 특히 똑똑하다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에게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배우고서도 책을 보고 읽어서도 어떻게? 그래도 그거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숨기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왜 숨기신다고 그랬을까? 그거를 깨닫지 못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양이,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싫어서, 어떻게, 도망갔어. 그런데도 아버지는 뭐라 그런다고? 잃어버린 아들이라 그러지, 도망간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게 놀랍다, 이거지. 그러니까, 도망간 아들의 죄는 그 도망간 그 자체가 죄야. 그런데 아버지가 도망간 아들이라고 그러면, 그 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죄인 취급을 하는 거야. 그거를 정죄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이 그렇게 죄를 지은, 그런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는단 말이야. 그 정죄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러면 나는 도망간 죄를 내가 뒤집어 쓰게 돼 있어.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그건 내 책임이지. 그러니까 내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율법대로 하면. 율법에는 죽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도망간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도망간 그 꼴통 양을 도망간 양이라고 부르지 않고, 잃은 양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내가 잃었다.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내가 잃은 양이라고 그럴 때, 그 양이 잘못해서,
도망갔는데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럼 누가 죽어야 돼? 그 죄의 책임을 목자가 지고 또 그 도망간 둘째 아들의 죄의 책임도 그 아버지가 지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가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숨기시고라는 말은 실제로 숨기 그 일부러 그런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 똑똑한 사람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이미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알아주고 있는 사람들. 참 그 사람들 참 공부 많이 했어. 실력 좋아. 뭐 박사학위가 뭐 세 개나 된다더라. 뭐 5개 국어를 한다더라. 그런데 뭐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 예, 진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이 세상 지식은 확 차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났어. 유전자는 글자다. 그럴 때 이제 신문에 유전자는 글자이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 인간 과학자들이 읽을 수 있게 되었다. 해독했다 이 말이야. 그 해독했으니까 뭐가 만들어져 나왔다. 유전자 지도가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한 유전자 지도를 만든 연구를 한 그 과학자 이름이 아까 나왔잖아요. 프란시스 콜린스. 이 콜린스 이 학자는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분은 와 이제 우리도 읽을 수 있다. 즉 누구만이 볼 수 있었던 글자를 신만이 볼 수 있었던 글자 그랬잖아요. 한때 신만이 볼 수 있었던 읽어볼 수 있었던 그 생명의 책을 인간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 연구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책을 출판했어요. 신의 글자, 하나님의 글자라는 책을 냈어요. 책을 내도 몇 사람이나 와 하나님이 글자를 만들어서 우리 유전자에 입력을 해두셨구나. 와 하나님 진짜 있구나. 놀라운 것은 기독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이란 사람들도 무덤덤. 그거는 정말 놀라워 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창조주이시구나. 나를 만드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이 확실히 드러났잖아. 종교적이 아니라니까. 무슨적이에요? 과학이야, 과학. 과학 중에서도 유전자 의학은 21세기 최첨단 과학이라니까. 가장 이 시대에 들어와서 첨단적으로 앞장서서 발전해가는 과학이 유전자 의학이에요. 그래서 유전자 의학자들이 뭐라고 낸 거예요? 뭐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유전자는 우리들의 뭐예요? choice, 선택.
우리가 마음으로 난 이렇게 해야지 라고 선택하는 데 따라서 유전자는 변한다. 와, 그러면 사람들이 나는 지금부터는 어떤 마음을 선택하고 살겠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신문기사나 이런 타임지의 그 표지에 나온 그런 놀라운 대세 특필한 이런 뉴스나 이런 것을 딱 봤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럼 내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뭐예요? 와! 그때부터 삶이 달라져야지,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이 발표되고 해도 그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이야! 하나님이 정말 있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 그것을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해봐야 그 순간밖에 없고 잊어버린다. 즉, 그거는 이 성경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면 성령이 얘기를 해줘도 듣고서 잊어버린다. 듣고서 잊어버리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냐면, 자, 아, 하나님이 유전자를 만들었구나. 와, 이게 글자 맞구나. 이렇게 되면, 이때까지 자기가 무신론자로서 연구하고 발표해가지고, 교수도 되고 박사학위도 받았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버려? 모든 것들이 무효로 돼버려. 그러니까, 진리냐? 세상이냐? 예. 네.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까지 자기는 무신론자로서,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것이다? 진화된 것이다. 진화론. 그래서 그 진화라는 것은 다 뭐예요? 우연이 된 거다. 그런 식으로 다 배우고, 가르치고, 책을 써서 내고, 논문을 쓰고, 한 게 어떻게 되냐. 그런 걸 이제 기득권이라 그러지. 자기가 가지고, 얻었던 기득권. 그리고 자기가 지금 현재 그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잘못됐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근데 문제는, 누가 더 똑똑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순진하게 뭐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였느냐? 아니면, 아, 난 필요 없어. 이렇게 해버렸나? 그게,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심판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자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요. 근데, 자기의 운명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야. 이미 성령은 얘기를 했어. 그렇죠. 그래서 나는, 아,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럼 하나님 필요 없어지면, 하나님이 이때까지 생명을 주시던 것을 어떻게 해야 돼? 못 줘, 이제. 끝까지 그렇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거부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까지는 그 생기를 주셔서 살아있을 수 있게 해요? 살아있을 때까지는. 왜? 살아있을 때까지는, 죽을 때까지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가 다 살아있는 거예요. 김정은이도. 그런데 어느 순간이 오면? 죽는 순간이 다 와, 우리에게. 그래서 내가, 아, 하나님은 나하고는 필요 없어. 그러다가 죽으면 그걸로서 생기는 뭐예요? 이제 진짜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서. 죽음으로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죽는다. 내가 권총 가지고 자살한다. 히틀러처럼. 그건 뭐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이 주는 생기로, 생기를 어떻게,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해서, 죽게 되어있지. 하나님이 이놈의 나쁜 놈의 새끼는 지금 생기를 다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길 가다가 확 쓰러져서 죽거나 그러지 않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계속 살아있는 한. 즉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가지고 심장이 뛰고 있고 유전자 켰다 꺼졌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뭐예요? 완전히 거부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절대로 너는 지금 죽어 이런 분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 그러면 다 이제 아 너는 나쁜 놈, 너는 착한 놈, 그거는 이미 평상시에 결정돼. 누구의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그래서 우리의 죽는 순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숨지고 죽을 때 그때 성령이 가장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사람 많이 죽이고 그래도 김정은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심장 마비가 와서 쓰러져서 이제 병원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죽는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 있어봐야 24시간 살아 있기 힘들다. 그게 이제 마지막 순간이야. 그때 성령은 뭐야? 얘기하는 거야. 무조건적 사랑이야. 너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또 반대편에서는 악령이 뭐라 그럴까요? 너는 사람 그렇게 많이 죽여서 하나님이 절대로 너 같은 거 받아주지 않아. 이게 마지막 결정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까지 희망을 가지고 김정은이도 구원하려고 하시고 계신다. 이 말이야. 김정은이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시고 계신다. 그러면 지금 교인들이 화나는 교인들이 많아요. 박사님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돼.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이제 그건 뭐냐? 하나님은 김정은이 같은 놈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조건적이다, 율법적이다 말이야. 거기 딱 굳어버린 거야. 이 굳어버리면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런 하나님.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자, 이런 표현을, 이런 표현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깨우쳐 주고 싶은 마음인데, 이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거부한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숨기신다고 정반대로 표현한단 말이야. 이 정반대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법을 반어법이라고 그래요. 반어법. 반어법이고, 이 정반대로 표현하는 것은 논리적인 말은 아니야. 아시겠죠? 왜? 논리적으로 하면 반대 아니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이지. 반어법인데. 하나님은 이 반어법을 참 많이 사용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누가 자기 옷에 손을 댔는지 다 알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누가 손 댔냐고 그러잖아. 너무, 왜? 너무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가 풍부하신 분이요? 감성이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성적으로 읽을 때는 도통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지만, 감성적으로 읽어야 돼. 하나님은 왜 감성적인 표현을 자주 이렇게 쓰실까? 하나님은 감성이 풍부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어린 아이처럼 되라. 그래서 그 말은 하나, 나를 그 무서워하지 마라. 그저 내 앞에서 어떻게 모든 것을 드러내 놓을 수, 드러내도 아무리 부족한 것을 드러내도 아무리 과거에 내가 나쁜 짓한 것을 드러내도 하나님은 여러분 딸 바보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게 다 이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반어법적 감성적인 표현을 많이 쓰시는 많이 써요. 그 감성적인 표현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헷갈리잖아요, 이거. 그렇죠? 왜 숨겨? 그런 사람도 사랑하신다며. 잘 나가는 사람, 지 잘난 사람도 하나님은 다 누구든지 뭐예요? 공평하게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뭐 차별대화하는 거겠잖아. 이게 반응법이야. 왜 이런 반응법, 또는 감성적인 표현을 하나님을 쓰시는 분이에요? 당연해요, 그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랑이란 것은, 여러분, 감성이요, 감성.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감성적인 표현을 자연스럽게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성적 표현, 네,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는 글 가운데 가장 감성적인 글은 어떤 글이요? 시야, 시. 시. 시 다음에 노래 가사야. 노래 가사를 뭐 드립다 이성적으로만 써보세요. 아무 재미도 없지. 그래서 시는 여러 경우에 감성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반어법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김소월이 잘 알죠? 그죠? 김소월. 김소월 씨의 진달래꽃이라는 그 유명한 반어법이 진달래꽃이라는 그 시에 기록이 돼서. 아마 자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여자가 사랑에 푹 빠졌는데, 이 사람 없으면 자기는 못 살아.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볼 때는, 뭐,
서울로 떠나야 되겠다. 막 그래가지고 뭐 한 3년 후에 돌아오겠다 그랬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 남자가 자기가 지겨워진 것 같아. 여자는 그런 거 금방 알아차잖아요. 그러니 막 죽을 것 같잖아. 그렇죠. 그야말로 다 못한 사랑이지. 죽을 것 같잖아. 그지 남자는 또, 뭐, 3년 후면 꼭 올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김소리가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나, 그 남자를 못 떠나게 할 수는 없어. 그래서 김소리가 아픈 마음을 표현하는 게 싫어. 뭐, 3년 후에는 뭐, 온다 그래서 하지만, 그 남자가 떠나는 이유는 지겨워진 거야. 그래서 김소리는 그걸 다 알고, 뭐라 그러냐. 나 보기가 역겨워. 지겨워졌어. 이 말이에요. 나 보기가 역겨워. 떠나? 가실 때는. 떠나 가실 때는. 그 다음에 이 말이 진짜 반응법이야.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그거는 반응법이 아니야. 그건 있는 그대로. 남자 말과는 다르지. 남자는 지겨워서 간다 안 그러거든. 그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무슨 말인지 모르지. 감성적인 표현을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 그 말은, 죽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겠다는 말은, 그게 반대로 표현한 것이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나는 울다 죽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반대로, 죽어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것이다. 그게 반응법이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걸 정반대로 뭐야? 눈물 한 방울은 안 흘릴 테니까 꺼지려면 꺼져. 이런 표현이다. 그런 게 하나님의 심정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표현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런 이게 반응법이 아니고 이게 진짜라고. 그렇게 믿으니 하나님 조건적이 될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래서 아기들에게 나타낸 것을 감사 그라옵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감성적 표현을 어떻게 잘 아는 거 이해하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까? 그 머리 좋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다 알고서도 뭐예요? 말을 안 듣고 거부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저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어떻게 다 마음 아파하시고, 왜? 그런데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안 오니까, 무엇을 해주지 않으니까, 선택을 해주지 않으니까, 자꾸 거부하니까. 그래서 모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는, 모든 이유는 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은 선택을 받아보시려고 그동안 성령으로 그렇게 부지런히
말씀하셨으나 인간은 다 거부했어.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놓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시기를 따로 말씀하셨다. 그게 뭐냐?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들은 복이 있도다. 이 제자들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예수를 직접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와, 하나님은, 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문둥병 걸, 그 죄 때문에 벌 받아서 걸렸다는 그 문둥병 환자를 고쳐줄 때도, 뭐, 회개하라, 뭐, 이런 아무런 조건을 뭐예요? 붙이지 않고, 이렇게, 그때, 이야, 제자들은,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그 혈루병 환자도 고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즉, 그거를 보는 눈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볼 수 있는 그 복된 눈을 가지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